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분,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까지 해봤어요. 요거, 최종적으로 이것까지 된다는 거. 녹화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함수가 있고, 함수들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함수 F가 있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더라? 뭐, S분의 1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쭉 있었지? 이렇게 하고, 그 함수들 중에 뭐, 이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함수들 다 했지? 우리 여섯 가지 함수들. 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는지 쭉 봤고, 그 테이블 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게 이제 미분. 함수의 미분. 미분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더라. 또 했지. 예.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정리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 가지고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지.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까지는 우리가 이제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어야지. 이거는 이제 대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대수 방정식을 푸니까 해가 나오겠지. 대수 방정식 해. 그러면 그거를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야 돼요. 역변환. 그, 지금 할게 그거예요, 역변환. 그러니까, 이거 풀이는 그냥 대수 방정식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그 방정식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할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요 부분은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예제 보면서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역변환에 대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변환은 말 그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를 변환하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아니까,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변환은 별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역변환해서 따로 조금 배우는 건 뭐냐면, 분수 쪼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하고,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가 앞에서 쭉 봤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한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보면 전부 다 분수꼴로 나오잖아. 그죠? 라플라스 변환하고 난 결과가 전부 다 분수꼴이잖아요. 그럼 이게 역변환을 할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와 이게 이제 곱해진 것들.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지. 근데 이거는 뭐또 이거랑 이렇게 또 결부가 좀 되지. 뭐 하여튼 요런 것들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쪼개기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분수들 변환을 이제 분수 쪼개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라플라스 역변환이라고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 첫 번째부터 갑시다. 이거 뭐 미분하면 돼요? 아니, 뭘 라플라스 변환하면 돼요? K 제곱 분자 뭐의 제곱? K 제곱 네, t의 제곱. 좋아요.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거. 이거는? 8T의 제곱 8t의 제곱. 그렇죠. 좋아, 좋아. 어이, 좋아, 참이에요. 이거는? 이거 지금 앞에 표랑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표 사인 보면서 뭐라고요? 4, 뭐? 코사인 사인? 말이 좀 끊어져요. 승민아. 네. 코사인 코사인 T요 코사인? 코사인 t? 예
코사인 t.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앞에 거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요거는 사인. 그죠? 코사인일 때는 요거, 사인일 때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코사인 t 플러스 코스.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 두 개 분모 갖고 위에 s 플러스 1이었어요.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딱 안 될 텐데. 어떻게? 조금만 설명해 줘봐요. 이게 위에 분자를 나눠서. 아, 그렇죠. 이렇게 되기는 얘기죠. 그죠? 예. 네. 그죠. 요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 정도의 그 산수. 그지?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지? 요거 통분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거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거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시험 칠 때도 요 정도 이거는 뭐 이제 보면서 하면 되니까. 네, 내가 이거 외우라고는 안 해요. 네, 내 스타일 알지? 시험 치는 방식. 이런 단순한 것들은 외우라고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요거. 그럼 요거 가 봅시다. 이거는 이 앞에 있을 텐데 비슷한 게. 3분의 5 뒤에 세제곱 3분의 5 2의 세제곱 아 뭐래 3분의 5 뒤에 세제곱 2의 마이너스 잠깐만 차근차근 3분의 5의 t의 3승의 t의 3승 네 2의 마이너스 2t 3. 이렇게 맞아. 잠깐만. 네. 이거를 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옆에 같이 띄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도 되긴 되겠다. 다른 거군요. 그러면 조금 돌아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S 플러스 2의 4승.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T에 요거 얘기했죠. 요거. 요 형태가 가장 비슷하나? 그죠? 요 형태가 가장 비슷해. 그러면 여기서 n이 4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n이 4고, n이 3이고, a가 2고. 그치? 그러면 s 플러스 2에 3 플러스 1승에 3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뭐냐면 라플라스 t의 3승 2에 마이너스 at스. 마이너스 2 t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오고 있지? 근데 요게 요거니까 3팩은 뭐냐면 3이 6. 그러니까 10을 맞추려면 6분의 10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냐면 6분의 10에 t의 3승 2의 마이너스 2t승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나?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또 요거 요거는 여기 중에서 어떤 거랑 비슷해요? 요거랑 비슷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나온다. 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2t요. 2의 마이너스 티슨 디슨 코사인 코사인 2t 이티. 그럼 맞나? 여기서 a 대신에 1, b 대신에 2. 그죠? 그러면 a 대신에 1, b 대신에 2. 맞죠? 그러니까 화면에 동시에 보이죠? 예, 이렇게. 지금 이거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 이거 지금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산수하는 거야, 그지? 요 정도 끼워 맞추기는 예, 기본 머리면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C
요거 이거는 뭐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되는가? 예, 티슨 사인 뭐 뭐라고? 뭐라 뭐라고? 이에 티승에 이에 티승에 사인 사인 이건 뭐라 했죠? 사인 h 예 하이퍼볼릭 사인 예 사인 h 3t 3t 곱하기 5 뭐라고요? 곱하기 5 예, 앞쪽에 5 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예. 예, 오케이. 볼게요. 자, 반나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어, 여기서 한 거는 요거 가져왔네, 요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A는 1이다. 그리고 B가 3이다. 이렇게 본 거네. 그러면 A가 1이고 B가 3을 집어넣으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아, 마이너스 1이구나. A가 마이너스 1이다. B가 3이다. 그리고 B가 여기 3이야. 그리고 이게 15니까 앞쪽에 5만 곱해주면 되겠네. 3, 5, 15. 그죠? 되나요? 네, 이렇게. 이상 없죠? 중간중간 가다가 이상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역변화는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좀 맞춰서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거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외우고 있기 쉽지 않아요. 네, 또 귀찮기도 하고 내가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해.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서 적용할 수는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중요한 건 그거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다음 라플라스 역변환. 요거는 앞에 거는 좀 달라. 네, 비슷한데 좀 달라. 뭐냐면 앞에 거는 요 형태가 이렇게 뭐냐면 이거는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뒤에는 앞에 거와 뒤에 거 차이 알겠죠? 12번 문제와 13번의 문제의 차이는 앞에 거는 나이스하게 형태를 딱 잡아준 거고 뒤에 거는 전개해서 풀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했던 거 그 앞 직전 학기에도 강조했던 게 쓸데없이 계산하지 마라. 쓸데없이 계산하지 마라. 산수하지 마라. 산수도 예, 필요할 때만 하는 거라 산수는. 그죠? 그래서 산수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돼. 형태를 잡아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 A 같은 경우에 이것들 중에 어떤 걸로 잡아서 형태를 만들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자, 한번 해봅시다. 3분 드릴게요. 3분 동안 요거 형태를 한번 잡아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그 밑에 풀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봐. 요, 요거랑 비교해서. 여기 화면 띄워져 있으니까 요것들 중에 비교해서 네,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건가? 어떤 건가 매치가 되는가? 형태를 잡아보세요. 3분. 네, 3분 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해봤을 것 같고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이거는 어떻게 고치면 돼? 2에 마이너스 3t. 아, 그 전에 요거 어떻게 제곱식으로 바꾸면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어떤 완전 제곱식? s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s 제곱 더하기 6x 잠깐만 s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플러스 얼마? 4. 4분의 s 플러스 3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뭐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된다? 2의 마이너스 3t 곱하기 코사인 2t요. 이렇게 얘가 그러면 얘도 2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네. 네.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요것도 똑같이 s 플러스 3? 이렇게? 이건 어떻게? 2번은 누가? 네. s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닌가, 이거? 예. 아. 뒤에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2의 제곱이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아니야? 입니다. 네. 분자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S 플러스 3이랑 이거 2 이렇게 묶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 바로 위에 해도 되나? 이거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2 묶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S 플러스 3은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빼기 얼마? 3. 3. 그치? 그러면 이거는 조금 쪼개줘야 되겠지? 쪼개, 이거, 네. 그죠? 한꺼번에 적혀져 있는 거 없지? 그치? 네. 그러니까 쪼개서 어떻게? S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어떻게? 이 2 앞에 홉고 S S 플러스 플러스 3 빼기, 더하기 하면 되나? 빼기, 여기에서 빼기 글로 그쵸, 플러스로 다돼 있으니까 빼기 S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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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3이요. 3, 요렇게. 그러면 앞에 건 어떻게 된다? 2의 마이너스 3t 코사인 2t. 그쵸, 앞에 A번 문제랑 2부터 해야 똑같고 돼요. 네, 그러고 앞에 2 붙어야 되고 그 네. 다음에 마이너스 라플라스 어떻게? 이것도 똑같지 않나? 2에, 아, 이거 뒤에는 조금 한번더 바꿔줘야 되겠네. 어떻게 바꿔야 네. 되냐? 요거를 3 대신에 2가 돼야 되잖아요. 3, 2분의 3 곱해줘요. 그렇죠.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3 되겠지? 예. 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3 붙고. 예, 마이너스 3t 그리고 사인 2t요. 그렇죠. 사인이트. 대충 지금 따라오고 있지? 예. 지금 어려운 맥락은 아니야. 약간 이제 2중, 3중으로 돼서 복잡해지긴 했어도 기본 맥락에서 벗어난 거 없어.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거. 이거는 이거 좀더 복잡하지? 그래서 이거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 2분의 1부터 묶어내는 게 낫겠지? 그래놓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S 플러스 2의 제곱 아닌가? 힘드나?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했나? 분모를 보면 이쪽에 여기 보면 전부 다 1이에요. 앞에 1 곱해졌다고. 그지? 다 그러니까 숫자는 S 앞에 곱해진 거는
빼줘야 돼, 앞쪽으로. 그러니까 2분의 1을 빼주는 게 좋아. 그러고 하면 이 한꺼번에 넘어가면 힘드나 여러분한테? 그러면 한 단계 쉬어서 갈게요. 그러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2분의 11 그리고 S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다시 갈게요. 2분의 1에 갈로 열고 전체에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그러면 4가 되고 그러면 2분의 3 남나? 그리고 일단 S 이거 있으니까 S 플러스 2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 되나?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대충 형태는 만들어졌는데 그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두 단계를 두 개로 쪼개야 되겠지? 2분의 1 앞에 두고 2분의 1 앞에 두고 그리고 요거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S 플러스 2 요거 하나 됐고 마이너스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분의 3 이렇게 돼. 그러면 요 뒤에 거 요거만 좀 수정해주면 되지. 2분의 3은 뭐냐면 2분의 3 이거의 제곱인 거잖아. 그죠? 어쨌든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 위에가 루트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3이 없어지고 그러면 3분의 아이고. 그러면 3이 그대로 삼고 루트 2분의 3이 앞쪽에 곱해지면 되겠지? 따라오니? 다시 쓸게요. 2분의 1에 요거는 이것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더하기 2분의 1에 뒤에 게 빼기로 갈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가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 그대로 될 거니까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2분의 1에 라플라스에 뭐를 하면 된다? 얘는? 뭐 하면 된다? E에 2t 그죠. E에 2t 예, 마이너스 2t 예, 그죠. 요 부분이잖아요. 예, 네. 요 부분이니까 E에 마이너스 2t의 코사인 하이퍼볼리 얼마? 루트 2분의 3 t 이렇게 되겠지? 이 지금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게 4는 2의 제곱이고 2분의 3은 루트 2분의 3의 제곱이야. 루트라는 게 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x의 제곱이 2면 여기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여기 그냥 루트 쉬운 게 끝이라고.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거. Understand? 원래 여기 2가 붙어 있는 거지. 근데 2일 때만 생략하고 나머지 3, 4, 5일 때는 다 써주잖아. 그죠? 2일 때만 생략한다고. 왜? 상용이니까. 자주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안 써져 있으면 2라고 생각해라. 그럼 나머지는 다 써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없지 말고. 앞에 네네네. 코사인 h 루트 2분의 3t 아니고 그냥 코사인이에요. 그냥 코사인이에요? 네. 뒤에 플러스 b 제곱이어가지고. 어, 그러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네. 네. 요거네요. 예. 네. 그죠? 요거네. 예. 네. 요거 아니에요. 지금 플러스니까 요거니까 코사인이요. s 사인 말고 코사인이요. 잠시만. 아, 이거 아니구나. 쏘리. 요거네. 요거예요. 요거. 네. 좋은 지적. 예. 네. 땡큐. 그래서 여기가 이게 아니고 코사인 이렇게. 예. 네. 그러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곱하기 요거 요것도 따로 좀 합시다. 그대로 루트 2분의 3에 3 이렇게 하고 러플러스 그냥 묶어낸 거야. 그 다음에 뒤에가 요거는 요거니까 2에 마이너스 2t 사인 루트 2분의 3.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만 조금 더 간단히 하면 되겠네. 요거 루트 2분의 3에 3. 이거는 변분수 어려우면 이거 나눗셈으로 고치면 돼요. 뭐냐면 2분의 3은 3 나누기 2야. 그럼 초등학교 때 3 나누기는 곱하기 이렇게 했죠. 그래서 2분의 3 되는 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떻게? 3이 있고 나누기 루트 2분의 3인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3 곱하기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3은 쉽게 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약분하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이 되겠네. 잘 안 돼? 잘 안 되는 친구를 위하여. 다시. 예. 이게 뭐 기초적인 산수인데 될 거는 아니야. 예. 3 요거는 3 나누기 루트 2분의 3이야.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루트 3분의 2.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것도 풀어서 쓰면 루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약분되고.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루트 6. 루트의 성질에 의해서. 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예, 똑같이 요거랑 귀찮아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복잡하긴 했으나, 예. 그러니까 이 수치만 잘 끼워 맞추면 돼요. 끼워 맞추고 옆에 거랑 부호 잘 봐야 돼. 아까처럼 이렇게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하이퍼블릭이 아닌지 이런 거 착각해서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가서 이번에는 아까 이제 있었던 것 같은 요거예요. 요거. 이건데 이 형태가 이 뒤에 없죠? 뒤에 없다고. 물론 이걸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몇 가지 형태가 있지.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형태로 만들던가. 지금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요거 뭐 어쨌든 요 비슷한 계열 위에 분자의 S가 살아있는
요계열 정도. 예. 요런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 또는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거 지금 산수 하는 거야? 산수.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지? 네. 이렇게 하면 S분의 4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S분의 1 요거에 4 곱해진 거고, 이거는 여기에 딱히 없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쪼갤 수 있어. 부분 분수 쪼개는 거. 요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별건 아니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뭐냐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 2 곱하기 3분의 이거 있었지. 근데 이거를 이 식을 변형해. 어떻게 하냐면 3 빼기 1을 이쪽에 넣어. 이거지. 그럼 여기서 문자를 바꿔서 이 A 요거를 A고 요걸 B라고 해. 그러면 B-A의 이렇게 나오지. 그 고등학교 때 보는 부분 분수식 이거야. 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초등학교 때. 그냥 식 변형만 한 거예요. 부모만 양변에 꼽혀준 거야. 이거를 그냥 어렵다고 어려운 것처럼 막 하는데 놀라운 공식이 있냐. 그냥 놀라운 공식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요거를 많이 써요. 왜 쓰냐면 특히나 수열 배울 때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식의 형태가 있어. 뭐냐면 이게 곱셈이잖아. 여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야. 곱셈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뺄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곱셈을 뺄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곱셈은 어떻게 이 안 없어지는데 뺄셈으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을 수가 있다고 상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상쇄가 되는 것의 경우에 또는 수렴되는 경우에 특히나 수렴되는 경우에 어떤 그 값들이 수렴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다루기 굉장히 아주 이 신박한 아이템인 거지. 그래서 수열에서 특히나 이 무한합이나 이런 거에서 자주 등장해요. 요게. 네. 왜? 곱셈을 뺄셈으로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싹싹싹싹 상쇄시켜서 가운데들을 다 사라지고 양끝만 남길 수 있단 말이야. 양끝의 일부분만 남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류로 많이 사용이 돼요. 이 식의 특성상, 등식의 특성상. 이거는 등식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사용되는 거니까. 자, 다시 와서 여기로 와서.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요거를 하면 이제 끼워 맞추면 되지.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되나? 빼게요,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3분의 1이 아니고 3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3 곱해줘야 되나? 이게 아니고 3? 구호도 네.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이거? 네. 그죠? 이게 자리가 바뀌어야 돼.
그치. 그 다시 쓰면 이거 3의 s 마이너스 1 빼기 s 분의 1 이렇게.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s 마이너스 1 분의 1. 요건 어디 있느냐? 요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 a가 1인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있었잖아. 요거. 그렇게 해서 변환을 할 수 있지. 오케이? 이해는 가나요?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어떤 형태로 위에 있었던 요 형태들 아까 내가 했던 어디 갔지? 요 형태 또는 S가 남아있는 거 요 형태 아니면 뭐 요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위에 S가 남아있는 형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요 형태로 잡아가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S-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왜냐면 S 없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S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되지. 그러면 원래 같아지지? 오케이. 중간에 이상 있으면 얘기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에는 4 묶어주고. 원래는 4 묶어주면 S-4분의 1인데, 그죠? S-4분의 1인데, 요게 S-2분의 1 해주고, 플러스 4분의 1 하면 되나?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니까 우리 대충 그 계산서 나오죠? 이 형태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 두 개로 쪼개주면 되지? 하나 더하기 4분의 1인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원래 4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요것만 보는 거지. 요것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네, 그죠? 잘 보이나? 얘는 뭐다? 뭐를 라플라스 한 거다? 이 형태가 어딨어? 이것들 중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있는 거 요거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에 2분의 1t인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그리고 코사인 하이퍼볼리 b가 2분의 1 이렇게 되나? 그리고 더하기 4의 라플라스 여기 2분의 1도 다시 옵시다. 요 2분의 1 앞쪽으로 뺀 거야. 뭐 결국 2가 되겠지. 그리고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 요것들 중에 숫자인 거 요거겠네. 맞나? 맞네. 그래서 2에
2분의 1t의 사인의 하이퍼볼릭 2분의 1t. 오케이? 예, 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다르지. 역변을 했는데 어떤 거는 코사인 막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는 앞에 이렇게 한 거는 좀 답이 값이 다르게 나오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야. 어쨌든 이거 또 전개가 좀 막 계산하면 똑같이 돼요. 그놈이 그놈 식이야.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표현이 다르게가 잘 돼요. 왜냐하면 삼각함수 표현법 자체가 그것들이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그거라서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공식이 많은 거고 그래서 그 표현은 다르지만 예,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복잡하냐 덜 복잡하냐 이것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그 고등학교 때 식을 막 변형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시킨 게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은 이게 지금 공식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변형해서 쓰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옆에 거 옆에 거 똑같지? 이거는 좀 더 쉽겠나? 예.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되네. 그리고 S 플러스 3분의 4. 뭐 요거 해가지고 계산해서 하면 되겠지 요것도 대충. 예. 그러니까 요렇게 형태 잡아가지고 해가면 돼요. 그래서 연습하면 되니까 요거까지 생략할게요. 예. 또 해줘야 돼. 요 형태를 봤을 때 이제는 형태가 대충 유추가 되잖아. 하면 요거는 이제 이거잖아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해야 없어질 거고 그리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는 4분의 8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은 다시 쓰면 2분의 1의 제곱일 거고 우린 제곱 형태로 하는 게 나이스하니까 그리고 6하고 s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지? 6분의 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형태 맞추려면 요 3분의 4는 요거 쪼개서 3분의 4네. 네. 요거 이제 다시 쪼개서 해야 되니까 6 해놓고 S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하고 s 플러스 2분의 3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플러스 3분의 4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겠지. 예. 그렇게 해서 3분의 4가 되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통분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지. 그러면 6분의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인가?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6 분의 s 플러스 2분의 3 하나 됐고 쪼갤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있고 요거 이제 요게 이렇게 되니까 뒤에 게 요거 이렇게 6이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앞쪽으로 좀 보낼게요. 마이너스 1인데 1을 어떻게? 뒤에 거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갔나? 그러면 얘는 6의 라플라스인데
라플라스에 보면 요거 요거 이거는 제곱 제곱 빼기니까 요거지 요거.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3t 그리고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리고 2분의 1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는 사인이겠지. 마이너스 2라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3t 그리고 사인 하이퍼볼릭 2분의 1t. 근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지금 계속 코사인 사인 하이퍼볼릭 이런 게 들어가거든. 이게 지금 좀 더 복잡하게 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나이스하게 바꾸려면 이거를 이거보다는 어떻게 바꾸냐면 두 번째 케이스. 이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분모로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2, s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서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거 대신에 좀 더 깔끔한 함수로 더 가요. 이거는 잘 맞추면 여기서 먼저 할 거는 요거를 6으로 묶어내고 s 플러스 2로 맞출까? 1로 맞출까? 1 맞춥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s 플러스 2 s 플러스 1 분의 6 s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이 낱개로 각각 쓰면 s 플러스 2분의 6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요거는 이제 간단한 함수 되고, 요거 이제 쪼개면 돼. 요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 플러스 2분의 1 반대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2. 이렇게 바뀐다고. 왜? 밑에 거 통분하면 위에 거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하면 s 플러스 2분의 6 그리고 s 플러스 1분의 2 그리고 s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거는 다시 더 이상 자리가 없네. 그렇다면은 자 여기 이렇게인데 이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s 플러스 2분의 4가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는 위에 이거 있었던 거 어디 갔어? s 플러스 1분의 요거잖아. 2에 마이너스 2t 훨씬 더 간단하지? 근데 이것도 물론 이걸 라플라스 이렇게 돼야 돼. 이것도 결국은 이거 간단히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때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하냐 이제 간단하냐 이거는 차이가 좀 있어요. 틀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오케이? 지금 이거는 부분 분수식 써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와요. 있는 그대로 완전 제곱식 고쳐서 해도 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야.